더 이상 어셈블리 편집을 위해 간략해제 모드로 모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도 어셈블리 편집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를 사용하면 어셈블리 설계 검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유지한 채로 매우 큰 어셈블리를 빠르게 열수 있습니다. 측정을 이용해 요소 간 근사거리 값을 측정할 수 있고, 기본 평면 또는 특정 평면을 이용해 모델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해 그래핀 영역에서 부품 숨기기 등 초대형 어셈블리를 신속하게 열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도 어셈블리 편집이 가능합니다.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는 기본 평면, 평면, 스케치, 메이트 폴더 등이 표시됩니다. 작성한 스케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케치를 보이게 할수 있고, 원하지 않는 부품은 선택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편집과 마찬가지로 부품 삽입이 가능하며 조건에 맞게 쉽고 빠르게 동심, 일치 등의 메이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어셈블리 편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셈블리 변경을 위해서는 대형 어셈블리 모드 또는 간략 해제 모드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일반 메이트뿐 아니라 마그네틱 메이트를 사용해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하는 어셈블리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주로 빠른 설계 검토에 사용되는 대규모 설계 검토에서 부품 삽입, 삭제, 이동, 회전, 메이트 작성 및 편집 등의 어셈블리 편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솔리드웍스 2019 대규모 설계 검토 기능으로 쉽고 빠르게 초대형 어셈블리를 검토하고 설계 수정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 달라진 솔리드웍스 2019의 반응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존 솔리드웍스 2018에서는 CPU 계산을 이용해 시각화에 필요한 연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CPU에서 계산하던 내용을 GPU로 많은 부분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GPU 성능이 좋아질수록 더욱더 빠른 퍼포먼스를 내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8과 2019 모델 모두 간략 해제 모드로 연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2018과 2019의 반응 속도가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향상된 솔리드웍스 2019로 가볍고 빠른 모델을 이용해 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